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모습이 너무나 내 삶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주님, 저의 모습,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추잡한 생각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지, 이렇게 갈 순 없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응답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때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는 그 당시에 학생이 한 2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학 캠퍼스입니다. 한 교실에서 한 교실 또 건너갈 때, 어느 한 과목 한 다음에 다른 교실 갈 때 걷는 시간이 15분, 20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거리가 먼지. 그래서 제가 자전거가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자전거를 캠퍼스 안에서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가 필요했는데, 중고 자전거를 사려고 중고품 가게나 신문 같은 거 봤을 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조금 버거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싼 거 좀 좋은 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3학년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은 어느 한 친구하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 나눌 때 제가 그랬어요. 나 있잖아.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좀 싸고 좋은 자전거 지금 하나 찾고 있거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숙소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졸업한 학생 중에 하나가 좀 헌 거지만 졸업하면서 그냥 헐었다 그러면서 자전거 두고 간 게 있어. 근데 그게 그냥 밖에 이렇게 주차됐는데 빵꾸가 났는지 이게 완전히 타이어가 그냥 가라앉았더라. 근데 한번 너가 한번 볼래? 그래. 네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는 거야. 주인이 없는 거라는 거야. 누구든지 가져갔어. 그래서 가봤습니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녹이 많이 쓸었었습니다. 타이어가 완전히 납작하게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터진 건지 바람이 나간 건지 해가지고 펌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펌프질했더니 쑥쑥쑥쑥 공기가 들어가면서 멀쩡한 타이였어요. 오래 그냥 거기 있어가지고 바람이 나간 거였어요. 빠진 거였어요. 바람 넣으니까, 공기를 넣으니까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빼빠 종이 가지고 그 녹슨 거 탁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문지르고 한번 쫙 씻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페인트 쫙 뿌리는 스프레이 페인트 한 3불짜리였습니다. 그거 뿌리니까 아이고 아주 근사한 자전거한테 뿌렸어. 그거를 3학년 때부터 끌고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잘 타고 다녔어. 얼마? 3불. 하나님이 이런 잘재그리한 그런 기도응답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방을 얻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을 좋아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담이 있고 벽이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빡 펼쳐지고 뭔가 보이는 공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에 있더라도 저는 창문이 많은 방을 좋아합니다. 창문이 많은 방.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방 하나 하숙할 데가 필요한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그 근처에 학교 근처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 모임을 갔는데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 근처 지금 대학원에 왔는데 아직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방 찾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 마친 다음에 어느 여학생이 저한테 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방 4개짜리 있는데 지금 같이 하나씩 여학생들이 빌려서 쓰고 있는데 방 하나가 남아있다고. 방 하나 누구 들어올 사람을 우리가 사실은 찾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혹시 한번 와서 보겠냐고. 그래서 그러냐고. 가서 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전부 벽 자체가 유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 근데 방이 그냥 카페트만 깔려 있었고 책장이고 침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가 학생이니까 침대야 뭐 까짓거 바닥에서 자면 되지만 책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책상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졸기십상이에요. 졸기십상.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책상이 필요한데요. 침대야 까짓 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주님 책상이 필요한데 책상 좀 싸게 저렴하게 구입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중고품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고품 가게도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뭐 그냥 뭐 애들이 막 면도 칼질하고 별난 낙서 다 했던 아주 그냥 깨끗하지도 않고 지저분한 그런 책상이 그 당시에 저한테는 버거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책상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책상 사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책상은 사실은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저는 하얀색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책상도 하얀면 깨끗하고 공부하기도 아주 깔끔한 분위기예요. 하나님 하얀 책상 그리고 이왕이면은 책을 펴놓고 공부해야 되니까 넓은 책상 싸게 사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또 제 차례 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침대하고 책상이 필요한데 침대는 나중에 있어도 되는데 책상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며칠 후입니다. 어느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크리스티! Did you buy your desk? 네가 책상 구입했냐? 그래서 No, not yet. 아직 못 샀다. 그랬더니 Oh, good! 그러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난 학기에 졸업한 어느 학생이 두고 간 책상이 있대는데 그 집에 한번 가보자고 누구든지 새해로 입학한 학생한테 가져가라 그랬다고. 아 그런 거. 그래? 어 그래? 아 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학생 그래. 문을 하나 열어주면서 저 책상이야 마음에 드니? 그런 거예요. Do you like it?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색깔이 하얀색. 넓이가 침대만 했어요. 들어누워도 돼. 들어누워도 돼. 얼마? 공짜. 그거를 그 친구가 차에 실어가지고 제 숙소에 옮겨주는 거 도와줬습니다. 대학원 내내 공부하는 동안 그 넓은 책상, 서류 서랍까지 있었어요. 무슨 사장 책상 같아. 그거를 대학원 내내 공부하면서 잘 썼습니다. 졸업하게 됐습니다. 졸업식 몇 주 전에 어느 학생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저 책상이 하나 필요한데 책상 어디 누가 좀 팔 사람 졸업생 중에 누가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졸업하는 사람인데 내 책상 써볼래? 그래서 졸업하신 거 안 가져가세요? 그래서 안 가져갈 거야. 한번 와서 봐봐. 봤더니 남학생이었어요. 이야 되게 넓네. 이야 되게 깨끗하네. 이거 얼마예요? 마음에 드냐고? 아 너무 좋아. 얼마예요? 싸게 좀 해주세요. 그냥 가져. 나도 그냥 얻었거든. 나도 그냥 가져. 아, 애가 막 신나는 거야. 섬세하신 하나님, 색깔까지 이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어느 한 권사님이, 오래전에 이 권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재정이 빠듯하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재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식사는 주고 간식을 못 주는 거예요. 간식도 못 주고 또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지까지 살 여유가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고아원의 꼬마들이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거를 비벼가지고 화장지로 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꼬마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저희 재정이 빠듯해요. 주님 저 그 여린 살에 화장지를 가지고 애들이 화장실에서 써야 되는데 주님 화장지 좀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고아원 마당에 어느 한 트럭이 부릉 들어왔습니다. 아저씨가 턱 내리더니 박스를 마당에 탁탁 내려놓는 겁니다. 권사님이 놀라가지고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박스들은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시기를 아 주문하신 거 배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릉 하고 갚버려요. 화장지가 막 박스로 있는 거 주문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처에 다른 고아원에서 주문한 거였어. 배달이 잘못 온 거였어. 근데
주인이 고아원에 배달이 잘못 간 걸 알고는 뺏기가 뭐해가지고 그냥 가지라 그랬어. 묘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애들한테 식사는 주는데 간식을 못 줘서 이 권사님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들한테 좀 과일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애들이 밥만 먹고 반찬 먹지만 하나님, 애들이 좀 달짝지근한 간식이 좀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마당에 나갔더니 과일 통조림이 아예 그냥 마당에 깔려 있었어요. 마당에. 과일 통조림이 그냥 복숭아 통조림, 별난 통조림 다 깔렸어. 무슨 웬일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아원이 가부길에 있었어요. 통조림을 싣고 가던 트럭이 가부길을 르르 빨리 가다가 쏟아놓고 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안에서는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그래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3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두 달은 전도여행 가는 겁니다. DTS.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이죠. 18살, 19살 이런 아이들입니다. 외국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외진 쪽으로 선교여행을 나가게 됐습니다. 두 달 동안. 선교여행을 나갈 때 어느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가지 않습니다. 다 가긴 가지만 한 곳으로 다 몰려가지 않습니다. 몇몇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그룹에서는 한 6명이 있었습니다. 6명이 큰 배낭에 이런저런 간식과 몇 주 동안 버틸 걸 심란과 이걸 지니고 여행을 하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외진 불악에 몇 골짜기를 넘어가지고 작은 불악에 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6명쯤 됐는데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 있었어요. 외국 아이들은 특히 육식을 좋아하는데 얼마 동안 고기라고는 눈에 쳐다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불악에 건너가야 되는데 모두 다 가기는 너무 지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짐 다 메고 가기가 너무 지금 피곤하니까 4명은 가볍게 전도지하고 전도 전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가볍게 들고 가고 나머지 2명은 여기서 기다리면서 짐을 지켜라.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걸을 수 있고 기력이 있는 4명의 학생이 가볍게 전도지를 전도물 같은 걸 준비해서 가고 2명은 무슨 전에는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인지 이 허허벌판이었는데 무슨 건물이 전에는 있었던지 지붕이고 뭐고 없고 큰 높은 벽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벽돌 벽이. 이 두 학생이 짐을 맡고 그 벽에 기대고 둘이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2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뭐가 먹고 싶었느냐? 괴기가 먹고 싶었어요. 괴기. 고기.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괴기가 뭔가 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몇 주 동안 고기도 못 먹었는데 주님, 진짜 고기 먹고 싶습니다. 주님, 고기 좀 주십시오. 어떻게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생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기를 보내주리라. 가지고 이 학생이 흥분을 했어요. 가지고 옆에 있는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기를 보내주시겠대. 고기 먹게 해주시겠대. 그랬더니 옆에 학생이 야, 이 허벌판에서 누가 고기를 갖다 주냐. 여기 뭐 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갖다 주냐. 아마 어쩌면 전도 갔다 온 애들이 갖다 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높은 벽에 이 두 학생이 기대면서 있었는데 좀 있다가
새가 날아왔습니다. 날아오더니 벽에 팍 뇌진탕을 하면서 날 잡아 잡수하고 그 두 학생 앞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남자애들이 할렐루야 고기를 보내주셨네 해가지고 그 털을 뽑아가지고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이 그냥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는지 배가 고팠는지 둘이서 그냥 아그작아그작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게 누굴까? 네 명의 동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고 이거 다 먹어버리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미안해서 그러다 이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배만 생각하고 다 먹어치웠는데 한 마리만 더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둘이. 그래서 좀 이따 기다리는데 내주탕하고 다 말. 털 뽑아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그는 두 명이 먹지 않고 네 명이 동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YWAM 안에서는 구제사역을 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한 300명 정도 탈 수 있는 큰 배입니다. 여객선 같은. 그것을 Mercy Ship이라고 부르고 구제사역이니까 Mercy Ship. 그리고 그 배 중에 하나, 배들마다 이름 있잖아요. 그 배 중에 하나가 Anastasis라는 이름입니다. Anastasis. 그게 헬라어로는 부활이라는 말이죠. 근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배가 다니면서 구제사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알죠? 우리 예수전도단 선교단체는 월급이 없고 전부 다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이분들이 재정이 빠듯했어요. 자원봉사하면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수술도 해주고 상처들 치료해주고 또 뭐 건물도 지어주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재정이 다 떨어졌어요. 진짜 먹을 사먹을 뭐 사먹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있는데 큰 물고기들이 배 안으로 점프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그 여러분 한 300여 명이 타는 여객선이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갑판 위로 뛰어오는 갑판. 와 갑판 위로 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어드네. 배 안에 있는 선교사들 할렐루야 This is a miracle. 이건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몇백 마리의 물고기가 점프해서 들어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께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손을 들고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고 내가 원치 않는 건 내 인생에 허락을 하셔. 하나님의 뜻은 고생길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어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어느 아가씨를 2년 동안 교제했어요. 둘이
2년 동안 교제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둘이 잘 맞는지, 둘이 진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막 눈빛만 봐도 벌써 응 그래 너 그 생각하니 응 나도 알아 뭐 이런 말이 필요해서 얼마나 서로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너무 잘 통하는 거야. 2년 동안 사귀다가 이 청년이 그 아가씨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나하고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기뻐하면서 예스 대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양가 부모님 다 인사드리고 청첩장 다 준비해가지고 돌렸어. 날짜 다 잡아가지고. 결혼식 2주 전이 왔어. 이 청년이 근심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았어. 목사님도 이 청년에 대해 결혼식도 알고 주례도 쓰실 분이었거든. 근데 이 청년이 결혼식 2주 전에 찾아가지고는 고민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저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놀래가지고 왜? 아, 결혼식 2주 전인데 무슨 문제야? 그랬더니 사실은요 저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왜? 왜? 아가씨가 무슨 일이 있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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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왜 그래? 왜? 둘이 싸웠어? 왜? 목사님이 흥분하셨어요. 둘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깨끗한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개를 숙이면서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그냥 서둘러서 아, 그 왜 그런다는 거야? 근데 왜 왜? 청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요 얘하고 결혼 안 하면 전 정말 혼자 독신으로 살 거예요.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아 근데 왜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얘는 또 대답하는 제 여자친구도요 아마 저 아니면 딴 남자하고 걔는 못 살 거예요. 아 근데 왜 결혼 안 하는 거야? 이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너무 마음이 잘 맞고요. 얘도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알 정도로 너무 통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요 이렇게 좋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고생하면서 훈련받기를 원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제 마음에 너무 들거든요.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때리려다가 절절하셨대. 이 청각은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고생길이고 내가 원치 않는 걸 억지로 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마음에 맞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된다니까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야. 하나님을 무슨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심술쟁이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어느 한 자매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기가 무섭대. 막 손들고 기도하는 때 이런 기도하기가 무섭대. 주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주시고 제가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기 겁난데. 왜? 그런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너 아마존 정글로 갈지어다. 너 이놈아 사도바울처럼 독신의 삶을 살지어다. 꼭 이럴 것 같대. 그래서 괜히 하나님 앞에 주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못하겠대.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는 와가지고 엄마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를 그동안 키워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엄마 아빠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녀 앞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비비면서 인간아 너 말 한번 잘했다. 너 엄마 아빠가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다 그랬지. 그래 이놈의 자식아 고생 좀 해봐라 이놈아. 이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오 인간아 너 말 한번 잘했다. 너 뭐든지 하겠다 그랬지 이놈의 자식아. 그래 역시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은 보람이 있구나. 맛 좀 봐라 이놈아.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도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끝내 주게 좋으신 분이시라고. 앞뒤 좌우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마술할 게 아닙니다. 제가 마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쉽게 오해합니다. 쉽게 왜곡시킵니다. 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오해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여호와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너무나 폭행을 휘두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한테는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주님, 여호와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자기는 입에 담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께 아픔을 줬던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하여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더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육신적인 아버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육신적인 아버지를 꼭 용서하셔야 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 용서하실 때 그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하여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이 보혈로 씻겨지게 되고 자유롭게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좋아했던 글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영어로 본 글인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My happiness is this. 나의 행복은 이것입니다. My happiness is this. That God is my father and I am his child. 나의 행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잘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문둥병자가 찾아와가지고 주여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문둥병자 보셨습니까? 아마 요즘은 문둥병자 보기가 쉽지 않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한 5살 때만 해도 동네 문둥병 아저씨가 문둥병자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막 애들을 막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애 간을 뽑아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꼬마들이 놀고 있으면 막 쫓아오는 아저씨가 있어. 어머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그랬어. 문둥병자는 여러분 아시죠? 몸이 썩어져 갑니다. 고기가 썩는 냄새도 끔찍하게 흉측한데 사람의 몸이 썩는 냄새는 더 끔찍하고 더 흉합니다. 코가 썩어서 떨어집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서 부러지고 없어집니다. 썩는 냄새가 몸에서 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문둥병자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몸을 둘둘 싸면서 식구들하고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다리 밑에서 어느 동굴 밑에서 자기네들끼리 숨어서 지내야 됐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는 사람들한테 워이! 워이!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고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이 놀랍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문둥병자에게 만지시며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만지시는 행동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면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둥병자 알아서 야야야야 냄새 저 거기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너 거기 멀리 있어. 야 가까이 오지 마. 야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처에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에게 네 딸의 병이 낫도다. 네 아들이 낫도다. 네 종이 낫도다. 그 사람이 근처에 있지 않았을 때도 말씀만 하셨을 때 멀리 있었던 사람이 병이 났던 사건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읽지 않으십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손을 대고 만지시고 고치셨다는 의미는 어떠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왕따당하고 그 무시당하고 그 외면당하는 그 문둥병자의 그 아픈 마음까지 헤아리시면서 어느 누구도 그와 만지기를 피부 접촉하기를 거부하는 그 아픔을 아시고 만지셨다는 그 배려, 그 인자하심, 그 따뜻하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적용할 것만 고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적용할 것만 고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적용할 것만 고르면 성경 펴기가 싫어집니다. 왜? 뭐 피면 또 뭐 하라고 할 게 있으니까. 성경은 적용하려고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려고 읽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한 다음에 만나셨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베드로한테 말했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세 번씩 부인합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를 하면서 욕설을 퍼부면서 내가 저를 모른다! 베드로가 그랬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이 째려보셨을까요? 이놈의 자식, 내가 말했지, 이놈의 주님은 째려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을 네가 아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씩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왜 세 번씩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려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임마, 세 번이나 물어볼 테니까 너 똑바로 대답해. 너 세 번 나 부인했지. 내가 너 회복시키려고 세 번 물었다. 똑바로 대답해 임마. 너 나 사랑해 안 해? 너 탁 그냥.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에 대해서 들먹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들먹이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때 나 부인했지 이놈의 자식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들먹이지 않으시는 좋으신 주님. 이놈의 자식아, 너 그때 그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봤지 이놈아? 너 그때 커닝했지 이놈아? 엄마 지금에서 너 슬쩍 했지 이놈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배경을 능히 아십니다. 전에 다섯 남자가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던 걸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전에 다섯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놀라죠. 주께서는 선지자이시로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추한 배경을 얘기하시면서도 비관적으로 그 여자를 비하시키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이 쓰레기야. 너 전에 다섯 남자 있었지, 이거. 너 지금 사는 남자들 남편 아니야. 이게 그냥 걸레 중에 걸레야. 남의 백과, 임마. 이러지 않으셨어. 얼마나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는 게 아니라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동이를 두고 피했던 동네 사람들, 그 정오 시간에 와가지고 해가 가장 뜨거웠던 시간에 와가지고 사람 눈을 피하면서 물을 길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봐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만나보십시오.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죽은 소녀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잠자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 깨우려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이미 거기에서는, 그 집안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그 아이를 깨우리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비웃었습니다. 어이, 저 미친 거. 죽은 애를 뭐 잠자 깨워? 저런 게 어딨어? 근데 예수님은 그 비웃음에 아랑곳 없이 조용히 그 소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아이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능력이 당연히 있는 거 아시면서도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아이고 웃기시네, 뭐? 자? 아이고 잘도 깨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들에게
야 인마 너 일로와 너 뭐라고? 너 일로와 두 눈 똑바로 뜨고 일로와 내가 보여줄게 너 일로와 MBC, KBS 일로와 일로와 그냥 SBS 다 와와 그냥 보여줄게 그냥 이것들이 그냥 이러지 않으셨어 그냥 아랑곳 없이 조용히 그 죽은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주님 여기 계신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 주위에서 사람들이 비웃을 때 있죠 특히 학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그 비웃음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비웃는 학생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비웃는 또래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당당한 크리스찬 청소년들입니다 어른신들께서는 회사에서 무슨 회식 있다고 해서 아 김과장 한잔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예, 예, 한잔만 왜 한잔만이야 한잔만 이게 당당하게 죄송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술은 못하겠습니다 아, 술 안 하면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니까 그럴 때 어떡하십니까? 여러분의 진급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느니라.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한 부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아이를 낳고 기뻐했습니다. 의사가 그 막 태어난 아들 아이를 이불에 포개가지고 산모한테 건네주면서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You have a beautiful boy. 아주 건강한 아들아입니다 하면서 건네줬어요. 근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미안하지만 놀래지 마세요. 아이가 귀태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귀구멍은 있는데 그리고 청각 다 테스트해봤더니 듣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귀가 퇴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도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멍은 있는데 이게 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그 젊은 부모한테 설명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듣는 거 전혀 문제 같고 몸 다른 데 다 검사했는데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귀태가 없으니까 귀태는 나중에 이식수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는 아이가 성장할 때라서 이식수술이 어려우니까 애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해야 됩니다. 애가 클 때는 사내 아이지만 머리를 좀 길러서 키워주십시오.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면 애들이 또 병신이라고 놀릴 수 있으니까 애를 남자아이지만 조금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귀 부분을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너무 자상하게 의사가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안심을 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사내 아이지만 이렇게 머리를 조금 길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못 보게 했어요. 놀림당하지 않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이 모르니까.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여전히 머리 길게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아이가 잘 컸어요. 중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잘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에 의사가 신체 검사를 하면서 애한테 말합니다. 마이클, 너 이제 성장이 많이 됐구나. 이제는 너의 몸이 거의 성장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귀 이식 수술을 해도 괜찮겠어. 누구든지 귀태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식 수술하면 된다. 누가 기증할지 우리 좀 기다려보자. 가지고 마이클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여름방학 동안 졸업한 다음에 기다렸는데 귀태를 기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학에 들어갈 날짜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식수술을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기른 상황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 비행기로 5시간 걸려서 가잖아요. 먼데 다른 타주에서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몇 달 열심히 학교에서 다니고 공부하는데 아버지한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 아들아, 좋은 소식 있다. 너 이번 주말에 비행기 타고 집에 와. 귀태 이식 수술하자. 수술하면 이제 돼. 귀중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마이클이 흥분하면서 그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동네에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마친 다음에 마이클은 난생 처음 거울 앞에서 자기 머리 뒤를 이렇게 귀 뒤로 넘깁니다. 처음으로 머리 뒤를 넘기고 이렇게 귀로 넘기면서 막 거울을 봅니다. 우와 와 귀태 와 완전 막 옆 거울 보면서 와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생전 처음 귀태가 생겼어. 막 만지면서 흥분했어요. 이발소에 가서 쇼 같은 데서 처음으로 스포츠 헤어스타일을 갖게 됐어요. 아 흥분했어요. 월요일날 학업 있으니까 또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수업에 들어갔어요. 아 신났어요. 막 기분이 좋으니까 공부도 잘 돼. 공부하고 학교에서 몇 달 지내는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마이클, 서둘러서 집에 와라. 엄마가 어저녁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다. 너가 빨리 와라. 네가 올 때쯤 엄마가 깨실지도 모르니까 어서 와라.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동네 아버지 동네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비행장에서 맞이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품으면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너를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어저녁에 결국 눈을 감았다. 우리가 장례식 빨리 치를 거니까 너 학교 가기 전에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학교 가라.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 장례식을 교회 안에서 치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관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 뚜껑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시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예배 드렸던 사람이 전부 다 한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빙 둘러서 앞에 있는 관 쪽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그 죽은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둘러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마이클하고 아버지도 같이 오면서 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이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클, 엄마가 너 굉장히 사랑하셨어. 아빠도 너 참 사랑한다. 근데 엄마가 사랑하는 거 너가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자,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자. 그러면서 관 옆에 왔을 때 마이클의 아버지가 엄마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봤더니 엄마 귀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누가 귀태를 기증하기를 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기다렸잖냐? 근데 기증하는 사람이 없었어. 기다리다 엄마가 안타까워하면서 엄마가 자기 거를 기증하겠다고 그랬다. 너 귀태는 우리가 말 안 했지만 엄마 거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빨리 죽을 줄은 우리도 몰랐잖니? 엄마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사랑하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귀태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걸 주셨습니다. 모든 걸 버리셨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심판하사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면 인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그런 태도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러한 결심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